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우리 살고 있는 분들은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 새로운 치료법이 하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은 지루성 두피염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떤 또 최신 치료법이 있는지 최신 논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근데 그게 두피에 있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지루성 두피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이 지루성 피부염은 탈모인들이 두피에 흔하게 갖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탈모가 진행되면서 모발에 있는 피지선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약간 기름샘이 비대해지는 거죠. 근데 기름이 그러면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기름은 세균이 번식하는데 되게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겨요. 얼굴에 기름이 많은 사람이 여드름이 잘 생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뾰루지 같은 게 이제 두피에 생기게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미세염증, 마이크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모발이 이제 미세염증들이 생기면 탈모를 좀 더 자극해요. 그래서 약간 악순환이 되는 거죠. 탈모가 되면 기름샘이 발달하고 기름샘이 발달하면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은 또 탈모를 악화시키고 악순환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탈모인들은 우리 탈모에 있는 분들은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 새로운 치료법이 하나 나왔어요. 정밀 냉동 요법이라고 해요.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있긴 한데 정밀 냉동 요법 영어로는 크라이오테라피라고 해요. Precise Cryotherapy. 이거 좀 멋있는데? Precise가 정밀, Cryotherapy가 냉동 요법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효과가 좀 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원래 냉동요법 자체가 이제 면역에 관련된 여러 피부질환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려움증, 아토피 피부염, 건선 이런 데 치료에 냉동요법 자체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냉동요법은 뭐 정확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염증 현상을 줄여주고 통증을 좀 감소시켜 줍니다. 기존의 냉동요법은 보통 뭐 여러 가지 액체라든가 고체라든가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시술할 때 그 중앙 부위만 되게 차갑고 그 주변부는 좀 미지근해서 효과가 균일하지 않다는 좀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좋은 장비들이 나와서 이제 균일한 냉각 효과를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타겟 쿨이라는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타겟 쿨이라는 장비가 좀 정밀하게 냉동 요법을 쓸 수 있어서 저희가 거의 처음 도입한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알려져서 쓰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24명 두피 지루성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주 간격으로 3번 냉각요법을 치료해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VAS라는 걸로 이제 가려움증을 수치화했는데 이제 0이 하나도 안 가려운 거고 10이 최고로 가려운 걸로 보면 돼요. 근데 3번 치료하고 나서 수치가 가려움증 수치가 7에서 3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정밀 냉동요법을 하니까 지루성 두피염 환자에서 가려움증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전문가 소견은 심각도가 2.8에서 1.6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임상적 소견은 심각한 정도가 4.6에서 2.5로. 그러니까 봤을 때 우리가 전문가들이 두피 상태를 봤을 때 심하다, 괜찮아졌네, 이게 감소했다는 뜻이죠. 붉은기는 8.4에서 6.8. 그리고 수분 소실도 있거든요. 지루성 두피염 피부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잘 마릅니다. 그래서 가렵고 막 이런 거죠. 근데 피부 장벽이 탄탄하면 수분이 안 날아가서 이제 촉촉한 거죠. 그래서 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를 봤더니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지만 그 수분 손실도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결론. 네. 정밀 냉동 요법이 두피 지루성 피부염, 한마디로 지루성 두피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 냉동 요법이 지루성 두피염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전성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정밀 냉동 요법과 지루성 두피염의 관계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